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입니다.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의 한일 관계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해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 확정 승소를 한 원고들에게 원고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14명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법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디딤돌이 될지 혹은 걸림돌이 될지 아직은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법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이제 차선책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 이러한 해법 자체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피고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특히 최근에 14분의 원고 가운데서 저희가 피해자 기준으로는 15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기준으로 15분 가운데 생존해 계신 3분의 피해자께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향후 법적 분쟁까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에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갤럽에서 나왔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현재 이 해법에 대해서는 반대가 59%, 찬성이 35% 정도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10명 중에 6명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 양국이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찬성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해법은 오히려 뭐랄까요, 이제 향후 과제를 더 많이 남긴 해법이라고 볼수 있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정부는 왜 이러한 해법을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고 기업은 왜 빠지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원래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 기업, 즉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 14분에게, 피해자 15분에게 배상금을 지급을 할 것을 이야기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왜 피고 기업이 아니라 제3자가 배상을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한번 봤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판결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그리고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14년 동안, 1951년부터 1965년까지 14년 동안 협상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합의를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는 불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에게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가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라면 일본에게 한반도 식민 지배는 당연히 합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양측이 서로 간에 협의를 보지 않았다, 합의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서로 간의 이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내용에 합의를 한 거죠. 이것을 곧 그 agree to disagree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가 다르다는 것에 합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한반도 식민 지배를 이제 불법적이라고 이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기는 합니다만은 한일 간에 다시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고요. 한국 또한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양국이 합의를 했고 협의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자 변제라고 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기존에 2018년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왔던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이 직접 원고에게 단독으로 배상을 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는 어떤 그 해결과도 이제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2019년도 6월 19일에 정부가 공식으로 내놓았던 해법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상으로 했던 것은 강제징용 확정 판결 3건이고요. 거기에서 피고 기업과 이제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통해서 정부의 그 대법원 판결 3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서 협의 절차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용의를 그런 수용 검토 용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이제 법정 용어 민법 469조에 있는 표현인데요. 이 용어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2018년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에서 내놓았던 공식 해법안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크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본 피고기업이 단독으로 원고에게 직접 배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6월 19일에 정부가 공식적인 해법안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거의 약 8개월여 만에 내놓은 해법안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강제징용 확정 판결 3건에 대해서 일본 피고 기업과 청구권 협정 수혜 한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원을 마련을 해서 그 강제징용 대법원 확정 판결 3건에 대해서 그 배상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러한 일본이 이 방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일본 측의 요구에 따라서 협의 절차를 수용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서 즉각 거절을 했습니다. 2019년도 11월 15 11월
5일에 문희상 안, 이른바 문희상 안이라고 하는 해법을 내놓았는데요. 당시에는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던 안이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야기했던 안은 강제 동원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해결책이었고요. 역시 당시에 재원 마련은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그리고 국민 성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화해치유재단 잔액도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두 가지 안 모두 피고 기업의 단독 배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을 피고 기업이 단독으로 배상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리가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해법 같은 경우에는 이 피고 기업조차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피고 기업이 빠진다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 한국 수혜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한국 기업과 자발적인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기존보다는 후퇴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나왔던 세 가지 안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2018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던 불법적인 식민 지배, 그리고 일본 피고 기업의 불법적인 기업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만큼 협의를 보기 어려운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변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정부에서는 가능성의 영역을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불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양측의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향후에 다시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3자의 변제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는데 왜 피고 기업이 빠졌는가? 어떤 식으로든 피고 기업은 참여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기업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기업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성의 있는 호응 조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발적인 기업의 어떤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자발성을 요구 혹은 자발성을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무리라고 할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어떤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발성을 강요하고 있는 저희가 기대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반 혹은 길을 열어두고 자발성을 좀 기대하는 게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세 건에 대한 그 해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을 한다라는 것이지, 강제징용 문제 전체, 저희가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은 좀 구분이 되는데요. 강제동원 안에 강제징용이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강제동원 문제 전체에 대한 해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에 더 많은 과제를 남겼는데 정부의 해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정부의 해법 그세어 대법원 확정 판결 세 건에 대해서 대한 해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중요한 거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15명, 원고를 대상으로 했을 때 14분, 현재로서는 한 32분까지 이제 저희가 카운팅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송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갈 때 처음에 재판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는 14명이었죠. 14명이었는데 소송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의 어떤 권한을 승계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인원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32분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그 판결에, 이 해법에 가장 큰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2분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해자 기준으로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 기준으로 15분이 가장 중요한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법원, 이 정부에서 확정, 이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원고와의 접촉이 좀 있었고, 그 접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 즉, 현재 반대 의견이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반대 의견만큼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셨고, 조속한 해결을 바라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이분들이 돈 때문에 소송을 하신 거는 아니셨지만 법원 판결로 인해서 법적 권한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한 판결금에 대한 어떤 재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을 때 그 재원이 꼭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게 있었죠. 사죄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를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그게 어렵다면 일본 정부의 사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분 현재 권한을 갖고 계신 32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기준이 있었을 거고 가장 높은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가장 높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에 대한 참여겠죠. 그게 뭐 몇 퍼센트여야 된다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꼭 일본 피고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대치였을 거고요. 꼭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게 꼭 일본 피고 기업의 사재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낮은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쉬움이 남기는 하죠. 물론 여기 끝까지 이게 가장 높은 기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중간 어디쯤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라도 반드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일본과 조금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조속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기준에 방점을 두었고 그래서 이 낮은 기준을 이 낮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된 것이고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향후에라도 일본 피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법에 대해서는 향후 굉장히 더 많은 그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아쉽고 굉장히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그 원고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가장 낮은 기준치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결을 바라는 원고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제 많은 과제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조금 더 보완, 이 해결책을 보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보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저희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하면 외교부 장관이 이제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셨죠.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까 제가 피해자 기준으로 15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5분 중에 생존 피해자, 생존에 계신 피해자가 3분이시고 나머지 12분에 대해서는 다 유족들이신 거죠. 그래서 유족들과의 만남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그 생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외교부 장관께서 만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서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주셔야 되고,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유족분들과의 만남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를 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국민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의 있게 해설을 하는, 설명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이제 정부의 과제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일본이 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일본 정부는 3월 6일 당일에 역대 정부의 담화를 이제 포괄적으로 계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어떤 부분을 계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그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발언, 표현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 피고 기업이죠. 피고 기업은 이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 피고 기업이 보여준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직접적인 사죄 표명도 아직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그 재단에 저희의 그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직접적인 참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전경련과 케이단렌이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미래 청년 기금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하게 될지, 참여를 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지, 적극성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의 반발 여론,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어떤 마음 아픔을,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노력 혹은 배상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본 피고 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기업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부분, 불법적인 식민 지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점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책임까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피고 기업은, 특히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한일 관계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한국의 여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6명 정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여론보다 앞으로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소 앞으로 한 달 정도,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봐서는 두세 달, 조금 더 길게 보면 더 그 이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그리고 일본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한국 여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국 여론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론은 물론 한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한국 국내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의 발언이 한국의 여론에 하나하나 다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 여론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특히 일본의 그 책임 있는 당국자와 전문가, 언론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정말 발언에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이제 정경련과 케이단렌이 미래 청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굉장히 오랜 노력 끝에 그리고 어렵게 내려진 결론의 그 합의의 일부로서 마련이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은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장학사업이라든지 혹은 유학생 뭐 지원사업 혹은 뭐 교육 교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에도 한일 간에 많은 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기존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다면 그 의미를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 그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안들은 한일 간에 있는 큰 역사 인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인식을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양국 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로 간의 역사 인식이 다른 이유를 알아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지금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계시는 그 피해자분들과 그 유족분들의 후손들에게 장학사업이라든지 뭐 지원사업이라든지 취업지원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인 배상금으로 쓰일 수가 없다면 피고 기업에서 그 부분에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면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번에 이제 그 일본 한국의 굉장히 이큰 결정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분야, 안보, 경제, 뭐 과학, 기술, 산업, 사회, 문화, 그리고 글로벌 과제,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이 서로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상호 이익이 될수 있는 분야를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알리고,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알리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일 간에는 이렇게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갈등 사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도 있고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혹은 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과 일본은 갈등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서로 반발을 하고 반대하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갈등 사안에 대해서 서로 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노력에 의지를 기울이면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 이슈 브리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